지금 슈바들 두 번째 방문이잖아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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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너무 집에 온 기분이에요. 기대가 됩니다. It's like a house. 슈바들 두 번째 하는 건 최초라 하면서요. 야. 최초에 맞아요. 어. 아, 소문 들었어요. 네. 아, 소문 들었어요? 아, 소문이 너무 퍼졌더라고요. 신경 쓰지 말아요. 어차피 또 나올 애들 있을 거. 아, 근데 텐션이 좋은데요. 뭐, 지금까지는 오늘? 최초죠. 네. 아, 네. 네. 맞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오프가 오랜만에 찾아준 만큼 저희가 또 단단히 준비했습니다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이번에 또 코너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. 좋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야죠. 네. 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오 한 말씀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슈바들 나왔을 때 저희가 굉장히 그 게임 점수라던가 네. 많은 이제 또 그 뭐야 기록을 세웠지 상위권이었잖아요. 아 근데 그 이후로 막 치고 올라와서 지금 다 없어졌어. 아 그래요? 아, 네.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오늘 멋있게 또 슈바돌에서 또 역사를 쓰고 가겠습니다. 자 우리 효진 씨 네 널널합니다. 골라주세요. 자 다음은 이션. 이션 문제 드립니다. 2018년 6월 20일 스포츠 투데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. 네? 멤버 이션 씨는 한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. 오네로코 이션, 와이어 첫인상, 넓은 어깨와 굵은 목소리에 땡땡땡 느껴 이션 씨는 와이어 씨에게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? 자, 잠시만요. 왜 형, 자, 이션 씨. 이율 문제. 자, 귓속말로.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 아니에요. 아저씨 아니, 느껴. 아니, 말할 아, 아저씨 느껴. 아 그거 아니잖아. 굵은 목소리에 넓은 어깨. 아저씨 느껴 아니에요. 자 제이어스. 허무함. 허무함 아닙니다. 형처럼. 형처럼 느껴 아니에요. 어 뭐야? MK 비참함. 비참함 아니에요. 아니 왜 내가 비참함? 이거 내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면? 뭐야, 이게. 자괴감. 자괴감 아니에요. 위기감. 위기감. 아니 위기감은 왜 느껴? 80%. 위협감! 위협감 80%! 아우 뭐야! 아! 우월감? 미션 탈락! 어, 자, 효진? 위협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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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만을 듣고 맞히는 ASMR 퀴즈! 이성이가 만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자, 갑니다! 네! 뭐야? 자, 이션 얼음. 얼음 땡! 어. 얼음 땡? 아몬드. 아몬드 아닙니다. 호두. 호두!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 무서지는 소리가 약간 호두 같았어요. 아, 호두! 축하합니다! 와, 어떻게 맞췄냐, 나? 바나나 드립니다. 안 돼. 와 바나나. 야 될 것 같아 너네. 자 여러분들 아셨죠? 이거 보시면 이렇게 과일을 고르고 과일을 맞힌 멤버에게만 드립니다. 아, 예. 와. 아시겠죠? 와. 예.